안녕하세요. 김경훈 기타 교실입니다. 저는 오늘 축과 낭만의 통기타 제10집에 들어있는 강영숙 씨의 사랑을 택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선율을 갖고 있는 노래이지요. 자, 전주곡 8마디를 독주로 편곡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연주를 보여드리고요.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해야 되겠죠?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첫째 마디 보시면 C 코드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C 코드를 다 누르는 것은 아니고요. 도와 도 양쪽 낮은 도 높은 도만 눌러 놓아 주시고요. 자, 베이스 쿵 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는편이가 끝까지 유지되어야 하겠죠. 도는 떼서는 안 되겠습니다. 솔, 미, 도, 솔. 그리고 파로 건너가면 되겠죠. 파, 솔, 파. 그리고 이제 붙임줄이죠. 솔, 파, 미. 여기 박자가 조금 신경을 써야 되겠죠. 반박자와 또 반의 반박자 점이 붙었어요. 쿵, 따, 디, 다, 단, 따, 란.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거 없겠고요. 그냥 듣고 리듬을 몸에 익숙하게 해서 그냥 흉내를 내면서 치면 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끝까지 도를 떼지 않았죠. 자, 그 다음 이제 건너가서 A마이너입니다만 코드는 참고로만 하시고요. 레 하나만 눌러주시면 되겠어요. 자, 베이스 와 함께 동시에 퉁겨주시고 레도시라까지 진행합니다. 네, 그리고 이 라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2분음표까지 떼서는 안 되니까요. 그대로 두시고 그 다음에 발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6번 줄부터 F코드 6, 3, 2, 1번 줄로 퉁겨 나가면 되죠. 이 두 손가락은 이제 필요 없어지죠. F코드에서. 그럼 레도시라 이 마디 한번 보시죠. 네, 두 마디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라는 그대로 둡니다. 그리고 D마이너라는 코드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네, 쿵 베이스 퉁겨 주시고 여유가 있죠. 라는 눌러져 있고요. 파와 레만 눌러 주시면 되겠어요. 여기 레는 새끼손가락보다는 약지로 누르는 것이 그 다음의 진행을 위해서는 좀 좋습니다. 그래서 라는 눌러져 있었고요. 파와 레를 동시에 눌러 주시고 되었죠. 그리고 라 그대로 라 퉁겨 주시고 남아있는 새끼손가락으로 솔 그리고 파. 자, 이 리듬은 이 리듬과 같죠. 쿵따디다 단따다 쿵따다다 단따다 리듬을 그대로 반복하죠. 멜로디만 달라지는 것이죠. 자, 이게 제가 수정이라고 한 이유는 일부분 이제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신 제 악보 중에 이 세 번째 마디의 선율 멜로디 라인이 이 약간 다르게 되어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레가 아니고 도, 그 다음에 솔, 파가 아니고 여기서 파, 미로 되어 있는 악보들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수정을 이 화면을 보시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디를 한번 볼까요? D 마이너가 눌러져 있겠죠? 라, 파, 레, 라, 솔, 파. 어려울 게 전혀 없죠? 왜냐하면 D 마이너에서 이 여유가 있는, 쉬고 있는 새끼손가락을 소리에 눌렀다가 떼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D 마이너는 끝날 때까지 되지 않고 음이 지속되도록 두는 것이 울림이 좋죠. 네, 그리고 이제 넘어오게 되겠습니다. 넘어오면서 C 코드지만 C 코드를 누르는 게 아니죠. 쿵 베이스만 눌러주시고 미 개방과 동시에 파미레 네 그리고 이 솔은 여기까지 눌러져 있었겠죠. 레 떼지 마시고요. 솔은 떼면서 레는 그대로 둔 채로 시 하나만 눌러주면서 시, 레, 솔 5번, 4번, 3번 줄을 따라랑 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죠. 미, 파, 미, 레, 따라랑 네 그리고 이제 손을 떼면서 미, 파, 솔 자, 솔 하나만 누르면 돼. 다 개방이죠. 솔, 따, 다, 다, 쿵 솔, 파, 미 네 그리고 F코드 6번 줄에 베이스 파 하나만 눌러주시고요. 나머지는 전부 개방이죠. 1번 손과 동시에 땅 네 그리고 파의 2번 손가락 그리고 이 베이스는 두 박자니까 계속 눌러져 있어야 합니다. 미, 파, 미, 레, 땅, 파, 미, 새끼손가락, 레 네, 정면에서 보시면 자 파, 미, 그리고 손을 좀 이렇게 틀어줘야 되겠죠. 미, 파, 미, 레 까지 파를 떼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건너오면서 도 그리고 파샵의 6번선 E플랫 이러면서 D7의 음향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도 하나와 파샵 두 개 땅 그리고 4번선 개방현 그리고 3번 손가락으로 라 예, 여기에서 이 파는 음표의 길이는 8분 음표로 그려져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D7의 베이스에 해당하는 음이기 때문에 이 말이 끝날 때까지 두 박자의 이 타임으로 여유가 있게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즉 떼서는 안 되겠죠. 굳이 그 부분을 제가 표시를 한다면 이 파샵은 여기까지 계속 소리가 이어지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마디를 다시 보시면요. 이렇게 되었죠. 네, 그리고 이제 솔 다시 옵니다. 마, 미, 레 미기와 똑같죠. 미, 파, 미, 레 자, 솔 떼지 마시고요. 미, 파, 미, 새끼손가락, 레. 그 다음에, 도. 간단하죠? 미, 파, 미, 레, 도까지 솔은 유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솔을 떼고, 파로 가셔도 되고요. 떼지 않고, 파를 새끼손가락으로 눌러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솔이 계속, 이제 울려 있게 되는 상황이죠. 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마디 C 코드를 눌러 주시고요. 제가 이제 여백이 모자라기 때문에 판서를 하지 않았고요. C 코드를 보고 여러분들이 쭉 진행하시면 됩니다. 양쪽에 도, 도와 도, 미, 솔, 도, 솔 그리고 새끼손가락으로 파 되면서 미 끝날 때까지 C 코드는 계속 눌러져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해서 8마디 독주가 마무리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정면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슬로 고고니까 예, 8비트 C는 5, 3, 2, 3, 1, 3, 2, 3 하고 진행하시면 되겠어요. 보고파 하는 그 마음 이렇게 해서 그리움이라 하면 네 그리고 약간의 이런 주임새가 이제 적절하게 편곡으로 이렇게 전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주임새 부분과 간주 부분에 관한 레슨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